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고위력 프레임의 초월 속성인 자동 소총, 치명적 풍요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강철 깃발, 그 시즌마다 3번 진행하는 강철 깃발에서 이제 경험치를 올려서, 그러니까 평판 점수를 올려서 그 보상이 있잖아. 보상 트랙에 있는 거를 얻은 다음에 계속 파밍을 하다 보면 나오고 집중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제 강철깃발 무기들은 집중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이 무기 자체는 새로 나온 것이라 트랙에서 얻지 않으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다면 지금 제가 할 때마다 이제 강철깃발 앵그램을 원척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 트랙에서 얻어야 그 이후부터 강철깃발 앵그램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집중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은 초월 속성으로 나왔죠. 초월 속성으로는 좋은 총이 이미 많이 나왔지만 자동 소총이 고위력 프레임은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그지? 다른 거에서 나왔지? 아, 나 있었어, 그지? 어딘가 있었어, 어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있었는데 아무튼 요 무기의 특징은 어딘가 있었지만 이 무기의 특징은 매우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위력만 아니면 저도 썼을 거예요. 전 고위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자 보시면 좋겠지만 특성이 너무 좋아요. 광희작용 있고 자 접근의 피라는 것도 있고 뭐 원소 축전도 있고 새로 나온 배기라는 특성도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엔 뭐 대상 조준 부하 방아쇠 당기기, 뭐 축적작용, 맹공격, 소모 보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이거 딱 봤을 때 어때요? 자 PVE에도 쓸수 있죠. PVP에도 쓸수 있죠. 맞잖아. 어? 둘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좋다고 볼수 있어. 그렇지만 고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을 해야 한다. 자 특징점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PVE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VE 쪽은 그냥 뭐 그렇게 많이 말할 게 없습니다. 요거는 고위력이니까 사거리가 좀 높고 안정 조작성이 좀 낮고 재장 속도도 약간 낮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줄 때 화살촉 브레이크는 거의 연사형 총기에는 거의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관단총 빼고 기관단총은 원래부터 그게 높잖아. 반동방향이 높아요. 일부 아닌 게 있지만 그걸 챙겨줄 만큼 반동방향이 낮진 않아. 완전 똥망인 것만 해줘야 돼. 근데 자동 수총은 반동방향이 높으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거의 이제 화살촉 하면은 100까지 다 올라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챙겨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탄창을 갈 거면 부가 탄창. 요건 재장전 느려져서 안 돼요. 이게 훨씬 많이 올려주긴 하는데 뭐 어차피 두발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훨씬 낫다. 아니면도 없어. 요거는 탄창을 갈 거면 부가탄창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사거리용은 여기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예, 철갑, 대구경, 도탄, 경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도탄 탄약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도탄을 무조건 붙이죠. 근데 이거는 재장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는 경향 탄창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재장전에 신경 안쓸 거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써도 돼요. 전 도탄을 쓰는데, 뭐, 철갑탄도 PVE에선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개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탄창을 갈 거면 요거 하고, 사거리를 갈 거면 요거를 하는데, 서브로 올라가는 것들이나 특수한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나팔탄창은, 난 재장전은 5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나팔탄창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개 빼고는 다 선택할 여지가 있는 거야. 저는 근데 여기서는 경량타창. 저는 요걸 좋아하는데도 경량을 갑니다. 재장전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근데 요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재장전을 엄청 빨리 올려주는 광희작용이란 특성이 있어. 이게 스택이 아시다시피 그냥 때리기만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발사보다는 약간 마이너한데, 약간 낮지만, 발동은 너무 쉽죠. 게다가 이제 여러 발을 때리는 자동 소총하고 완전히 딱 맞는다. 뭐 어차피 신속 발사는 원래 단발밖에 안 붙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속 발사의 연사형 버전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동 소총에 붙었으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그지?
엄청 좋은 겁니다. 요거 붙이면은 여기서 굳이 재장전을 안 챙겨도 상관이 없어요. 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적군의 피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거 알고 계시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직업 능력을 시전한 후에 짧은 시간 내에 이무기로 적중하여 대상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단절을 원래 이제 시공, 아니 그 초월 같은 경우에는 단절은 이제 조각으로 해가지고 헤드샷을 좀 일정하면 그 단절을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같이 써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거를 쓸 거면은 부활을 좀 섞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재장전 기본 클래식한 걸로 가려면은 광희작용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광희작용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광희작용을 집어 넣을 거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붙는 맹공격을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재장전 빨리 시키고 맹공격으로 탄을 빨리 붙고, 이럴 경우엔 근데 여긴 부가탄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죠. 맹공격일 때는. 네, 뭔 소린지 아시겠죠? 맹공격이 좀, 아, 이게 원래 이제 옛날엔 그거였는데 달라졌죠? 아, 그때 맹곡이었나? 모르겠다. 똑같지 않았나? 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면 되고, 오른쪽에는 괜찮은 게꽤 많아요. 대상조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요건 PVE에서 고난이도에서 안쓸 거면 요건 쓸모가 없어요. 네, 고난이도 용이에요. 이건 대상조준 거의 고난이도 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요거는 발속도 느리기 때문에 탄창을 비우는데 느려서 요게 발동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뭐, 발동은 비슷할 수도 있어. 탄창을 얼마나 비우는 게 중요하니까. 얼마나 잘 맞추고. 빗나가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새로 나온 소모보조는 그렇게까지 그, 선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소모보조 자체 쿨타임이 있대요. 내부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선호도가 그렇게 높질 않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0.8의 궁극기 에너지를 채워준다고 나와 있어. 이걸로 만든 보조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다 좋은데, 여기도 광희작용이나 접근의 피, 요 배기까지는 상당히 쓸만해요. 요거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대상조준, 부하, 그 다음에 축적작용은 쓸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것보다 밀리고, 그 다음에 맹공격. 전쓸 거면 맹공격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화살촉 브레이크 가고, 탄창은 부가탄창. 그리고 나는 탄창이 아니면 경량탄창 둘 중에 하나. 재장전에 사가지 올리려면 경장, 그 다음에 탄창 올리려면 부가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희작용으로 가는데, 광희작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맹공을 같이 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요거랑 요거랑. 그럴 때는 맹공이랑 광희작용 갔을 때는 부가탄창을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다른 걸로 가고 싶으면은, 다른 걸로 갈 때는 백이 아니면 이제 접근의 피로 가시라고 하고 싶거든. 근데 이거는 광희작용이 그냥 기본적으로 재장전이 좋아가지고 이걸 무조건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요거랑 중복될 수도 있고, 이게 PVE에서 약간 애매할 때도 있어요. 사용해보면 알아요. 애매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요걸 무조건 챙겨주지만 요걸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 요거 두 개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요건 약간 3순위. 요거를 2순위로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기를 하실 거면은 여기는 부활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조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배기 맹공격 해도 되고. 그렇지만 저는 굳이 배기를 쓸 거라면 부활을 같이 쓰는 게 훨씬 시너지가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훨씬 시너지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희작용을 붙였을 때는 대상조준도 아까도 괜찮다고 했고, 부활도 괜찮고, 맹공격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좀 특이하게 쓰실 거잖아. 광희작용에 맹공격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화살촉 브레이크 무조건 가시고, 자, 광희작용에 맹공격 혹은 광희작용에 뭐 다른 거로 가실 경우에는 부가탄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재장전이 여기서 적게 되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뭐 경량탄창을 가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접근의 피나 배기, 그다음에 부하, 요런 걸로 가시는 게 좋다. 뭘로 조합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일 추천해드린 건 광희의 맹공격이고, 요렇게 해도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백희의 맹공격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광희 아니면 백희 쪽을 가지는 게 좋다 이거야. 그지?
그리고 요도 마지막에도 맹공격. 그 다음에 걸작은 재장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재장전이 낫기 때문에 재장전 가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자, PVP 보겠습니다. PVP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거리가 8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걸작에서 10을 챙겨요. 10을 챙기면 여기까지 90까지 가겠죠? 요거 지금 한글이라 1밖에 안 오는데 90까지 가는 거야. 자, 90까지 갔어. 자, 접근의 피 딱 하나만 딱 해주면 100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소총으로 가까이서, 고위력 자동소총으로 가까이서 싸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챙기면 100이 돼요. 와, 100이야, 그냥. 가까이만 안 있으면. 저기 가까이면 100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뭐, 따로 챙길 게 없잖아? 그럼 앞에는 조작성을 많이 올려주는 걸로 합니다. 근데 이건 반동방향까지 챙겨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화살적 브레이크를 가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럼 세 번째가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데, 요게 뭐 사거리를 올려주고 요런 게 있는데, 약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벌써 사거리는 100이니까. 그지? 그렇지만 또 100이여도 여기에 찍을 게 뭐 그다지 없어. 솔직히 도탄탄 약 딱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그죠? 아, 다른 거를 원하시는 뭐 대구경 탄약으로 좀 괜찮을 것 같으면은 대구경 탄약을 하셔도 돼요. 요 플린칭이 있으니까. 예, 저는 여기는 도탄탄약 쪽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네, 뭐 방아쇠 당기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동을 엄청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방아쇠 당기기예요. 하지만 이미 이전 걸로 전부 다 상당히 괜찮은 반동을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잡아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많은 조합을 할 수 있어. 이게 좀 PVP 쪽에 괜찮게 나왔는데 솔직히 프레임만 아니라면 상당히 괜찮은 조합을 많이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방아쇠 당기기 필요 없으면은 데미지를 올리거나 이렇게 죽이면 뭔가 나오는 요런 거를 하셔도 됩니다. 아, 대상 조준은 아마 발동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 속사에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 그지? 속사 프레임에도 대상 조준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죠? 기관 난총 아니면 솔직히 약간 체감이 안 되더라고. 뭐 그거는 이제 고수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맹공격이나 아니면은 뭐 잘 잡을 수 있다면 부하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그리고 세 번째에도 접근 회피를 굳이 안 할 거라면 솔직히 이걸 빼버려도 요게 10이 오르잖아. 그지? 80에서 10 오르죠? 요게 오르잖아. 9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요기를 굳이 접근 회피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 없어도 돼. 근데 이게 안 하기에는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뺄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접근 회피를 뺀다면 여기 동적 흔들림 감소라는 좋은 것도 있고 원소 축전지를 해가지고 조작성이나 안정성을 겁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희작용 요것도 괜찮습니다. 조작성이 같이 향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광희작용도 나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기는 안 써봤지만은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을 거야. 왜냐면 단절시킬 수 있으니까. 단절이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추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위력 프레임이라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고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총기는 상당히 좋은 특성 롤을 갖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아마 한 개 정도는 파밍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정도 파밍이 될 것 같고요. 뭐 나온다면이지. 그리고 생긴 게 약간 옛날에 그거랑 똑같거든. 그 포세이큰에 나왔던 그 디언킨이라는 무기랑 똑같이 생겼어. 색깔 좀 바꾸고. 그러니까 요런 디자인 원했던 분들은 한번 구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봅시다. 바이바이.